병축년에 병거올해 경인일에 김효씨에 태어난 26세 남자 사주예요. 경인일주가 5월에 묘시에 태어났다. 할 일이 뭘까? 이건 병호 일간대행은 아닌가요? 병으로 일간대행 볼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게 옆에 기토가 있어서 병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축도 있고. 그렇지. 축토가 오화를 잡아주고, 네. 기토가 있어서 일간대행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 5월의 경금이잖아요. 네, 정화로 네, 경금도교는 경금 녹여야 될것 예. 근데 병정 5월에 병정하는 경금을 녹여요. 네. 그래서 병정화로 경금 녹이는 사주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생극재활에서 음묘가 네. 돈이도 돈도 된다고 네. 재성도 되니까 그래서 화로서 경금을 녹이기도 하고 만일에 오화가 아니고 여기 술토라도 있었으면은 오술화국에 경금을 녹이게 되면 되게 전기기술자, 보일러 기술자가 많은데 전기기술자들이 정화가 전기도 되고 근데 여기는 축토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아니야. 일단, 정축이라든지, 백호죠? 병호도 양인이죠? 그러니까, 조직사에서 관이니까, 네. 직장 변동성이 직장, 있지만, 이 친구는 적은 조직은 아니다, 그 말이야. 정축 백호 조직이나 병호 양인 조직이니까, 큰 조직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토잖아요. 어렸을 때 유복했지, 축토 때문에. 그리고 이축 중에서 5중에 기토가 나. 기토가 5월에 아주 뜨거울 때는 기토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생각해보니까 기토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야. 기토 때문에. 그래서 기토가 토생금에 있는 인생이니까 이게 기인이 되는 거야, 기인. 기토. 길 가다가 금반지 주셨다고 말이야. 생재수가 있고 귀인이 도와주고 나이 들수록 기토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축토하고 기토하고 이게 핵이야 핵. 축토도 그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항상 일간은 할 일을 찾고 뭘 찾으라고 했어요. 일간 할 일을 찾고. 특성, 특성, 인후축. 그렇지. 어떤 특징을 한번 찾아보라. 인후축 탕화가 있잖아. 인후축 탕화살 있잖아요. 기토가 이 사주 핵이고, 인묘목, 돈도 있고. 근데, 올해 경금이 기토가 없었으면 엄청 힘들었겠죠. 물론, 병호로 경금 녹이기도 하지만은, 경금이 신약이에요, 신강이에요. 여기서는. 신약, 신약이죠. 신약. 신약에다가 이 사주 자체를 올해 수가 필요하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축중. 축 중에 신금. 근데 기문이 기수. 걸렸기 때문에, 오중에서 병기정이 있는데 기토가 나갔죠. 네. 축 중에 계신, 정화 나갔네. 정화 나가고 축 중에 계신기 나갔네. 기운 발동. 기문 발동신이 다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러게 되면 이게 오, 낮부터 밤 축시까지 밤 늦게까지 술에 쩔어 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 사주 보면은 낮부터 밤까지 술 먹었네. 언제 어린 시절 또라이도 좀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이 돼. 젊은 시절에 아니면 학교 다닐 때 낮부터 밤까지 술에 술 먹고 좀 또라이질 좀 했겠다고도 추론이 되는 사주단 얘기예요. 자, 26이니까 계묘 등장, 계묘. 제동은 무조건 돈 번다. 무조건 돈 번다고 보라. 어린 시절 축토 때문에 유복했고, 기토가 기인작용하니까 도와주는 사람들 있고, 길 가다가 금반지 주셔서 생재수도 있고, 인묘가 돈도 되고, 26인까지 결혼을 안 했을 테고,
직장 변동수가 있는데 항상 큰 조직에서 놀고 인어축 탕화가 있으면 어떤 현상? 뜨거운 물, 불 조심하고 예. 뜨거운 물, 불, 가스 뭐 이런 거 조심해라. 탕화 발동 걸리면 그런 직업도 가진 그런 직업도 가질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그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보세요. 네. 네. 어렸을 때 그래도 유복하게 살았고요. 지금도 괜찮고. 네. 근데 지금 토목 그걸 학교를 나와서 토목 그 지금 직장에 들어갔어요. 조그만 회사. 아, 조그만 회사요? 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네. 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그럼 큰 조직에서 이렇게 돼 있어. 네. 지금 그리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술 먹고 사화 때문에 효심 있고 착하고 성실하고 에? 네 착하고 부모한테 잘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어려서 술 먹고 그런 적은 없었고 없었어요? 네 술고 기분 발동했는데도 예 네, 술 먹고 저기 친구한테 한번 저기 술 먹고 한번 당하기는 했어도 술 먹고 또라이 짓을 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잘 자랐어요. 착해갖고 또라이 짓은 안 했는데. 예, 착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토목 그거 기술을 배우러 들어가갖고, 지금도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근데 토목해도 맞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토목과를 나왔어요? 전공과? 예, 토목과, 토목과 4년대 나왔어요. 예. 여기서는 토목을 찾기는 좀 어려워. 묘미가 있다든지, 목을 땅에다 심는 사주, 해묘미, 아니면 묘미, 예, 토금, 상관, 뭐 이런 경우에 토목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것하고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토목이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 사주는요? 아니, 그냥 거기 나왔으니까 그 길로 가야지. 아니, 인지. 몇까지 나왔는데. 토목 나왔고 인지 논리가 그렇다는 얘기지. 예, 취직한 지 예,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축토나 이 기토가 네.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가장 핵이니까 그래서 토목으로 갔을까? 토목? 토목 들어간 지 이제 아. 3,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게 토가 아주 중요한 핵이잖아. 지지나 천간이나 기토나 축토나 가장 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목으로 갔을 수도 있어. 지금 네. 그분이 토목을 좋아하는 건가요? 아, 좋아하진 않는데, 그, 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목으로 지금 취직을 했는데, 한 4년, 4개월? 이제 3, 4개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째 계속 토목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떤 자격증도 땄겠네. 자격증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대학교 나오면 기사 자격증 있어요. 네, 그거는 있어도 대학 4년제 나와서 그건 있는 거 몰라도 지가 따로 자격증은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공부도 하고 있는 중인데 언제쯤 그걸 또 자격증을 딸 수 있을려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나중에 이제 기술사 자격증 따려면 좀 오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공부 중인데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여기서 이제 자격증은 네. 자격증은 뭘로 봐? 무토로 봐야 되잖아요. 편인. 네. 무토. 금년에 시험 봤어요? 못 봤어요. 내년에 본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2월 달에 시험 볼 저희가 있는. 개묘년이잖아요. 네. 무토가 묘에 무토 시험이잖아요. 시험 자격증. 네. 자격증 시험 편인이니까 편인 자격증 시험이 이내 욕지에 들어가 버리죠. 네. 욕지에 들어가면 좀 힘들어. 아. 그다음에 진은 돼지죠. 돼지. 돼지니까 갑진년에 합격. 아 갑진년 공부해가지고 갑진년에. 합격 그렇다고 그러고 그에 공부했고는 안 되지 지금부터 해야지. 아니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여쭈는 게요. 네 지금부터 열심히 하라 그죠요 항상.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 안 된다. 내년에도 된다 그래야 돼. 그래야지 열심히 하지 안 된다 그러면 공부 안 하지. 아 그렇죠 내년에 붙는다고 열심히 해라 그래야 이제 또 네.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역시 잠도 안 자고 공부 일하고 와서 피곤해도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격려해주는 의미에서 무조건 된다. 네. 그래.
아, 무조건 된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갑진년이 실제로 돼요? 네. 갑진년에. 아, 또라이짓은 안 했네. 나는 또 그렇게 보이던데. 딱 추고 기문에다가. 엄청 착해요. 착하긴 착하지. 엄마 말도 잘 듣고. 사화 때문에. 예, 엄마한테도 엄청 잘, 저기 효자예요, 효자. 주변에 도와준 사람 많아요. 예, 아니 주변에서 좀 위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많이 도와줘요. 경금 옆에 병정화나 기토가 다 좋은 글자예요. 예. 경금을 녹여주고 기토는 조우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주변에 도와준 사람들이 많아. 예. 어렸을 때부터도 우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잘 만나고. 여태까지는 잘 왔어요. 자, 다른 질문들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도 병호로 보면 저기 축토를 열심히 쓸 텐데 직업이 뭔가요? 큰 조직인가요? 포크레인, 아버지는 포크레인 하는 것 같아. 포크레인 기술자 같았죠. 아버지가 병호예요. 경금. 내가 엄마한테 아버지가 양인을 깔았으니까 숙련 기술자잖아. 프로 정신 굉장히 강하고. 네. 프로 기술자잖아. 포크레인 기술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포크레인 기술자. 참, 축토가 핵이잖아. 축토가 화생토 오니까 네. 화토 상관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겠네 아버지는. 아버지 열심히 일하는데 나가서 자기가 잘 된다고 나가 집 나가갖고 이혼했어요. 뭐 해갖고 이혼했다고? 자기가 나가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잘 나갈 것이라고 그러고 이혼했다고요. 남편이? 아니 얘 아빠가. 아버지가? 네. 선생님 오화가 연살이에요. 연도와. 아, 오아가. 그렇지. 부모 문제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부모. 아, 이혼했네. 예, 그러니까 얘네 엄마가. 도화가 있으니까 부모 문제가 있었네, 반드시. 예, 이혼했던지 둘 중 하나. 이혼했어요. 사유주의. 이혼한 지 한 9년? 둘이 처음에는 추고 기문 걸려갖고 도와주고.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좀 또라이 기질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5월에 병화 정화에서 굉장히 뜨거운데 화토 상관으로 가니까 이 축토를 써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아버지가 술 먹고 기문 짓을 했네. 예, 네, 아버지가 좀 또라이 아버지가 기질 술 했어요. 먹고 또라이 짓을 좀 하고 다녔구만. 예, 맞습니다. 그럼 옆에 큰 돈 번다고 한 거는 경금을 보고 한 건가요? 편제니까? 그러겠지. 아버지가 나가서 편제가 보이니까 나가서 자기는 큰 돈 벌어서 잘 살 것이라고 하고 나갔걸랑요. 그래서 이혼을 했잖아요. 아, 아버지가 나부터 술 먹었고 맞아? 예, 맞습니다. 예. 그 엄마는 착한데 엄청 착한데 엄마는. 그렇지, 엄마 청축이니까. 엄마도 청축 백호니까. 착해도 한 성깔이 있을 거야, 백호니까. 예, 맞습니다. 한 성깔이 있어요. 착하기는 한데, 한 성깔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엄마는 허리 안 아플까? 허리 많이 아파요. 축 있는 사람 무조건 허리라니까, 여자. 예, 허리를 항상 아파. 예, 그렇게 엄마는 허리가, 이 축 깔아서도 허리도 아프고. 예. 축을 깔고 있는 사람들 항상 저혈압도 있다겠죠, 정축. 예, 저혈압도 있어요. 저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아버지는 화토상관 똑똑한데 이 화가 강하니까 술을 굉장히 찾으니까 기문 발동이니까 나부터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또라이 짓을 했네 아버지가. 네, 맞습니다. 또라이 짓 했어요. 근데 나부터 술 먹고. 선생님 이분 사주도 지금 추고 기문 있는 데다가 1급 선전이거든요. 그럼 결국 나중에 아버지처럼 뭐 정말 될 확률 있지 않을까요? 아, 지금은 엄청 착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기경 인묘 이렇게 1급 선전에다 추구 기문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대운이 조우를 다 해결해 주고 가니까 그럴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엄청 열심히 하고 엄청 여기서 네. 대운을 여름 대운을 탄다고 하면은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여름에 차놓고 여름 대운 타기는 그렇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술 대운이 온다면 인호술 하국 자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술 대운에 인호술 하국에 굉장히 불바다가 되니까 정화까지 있고 병정화. 그런데 술 대운이 없잖아. 이제 술 대운이 오긴 오는데 언제 와? 64 기해 73은 남이 나이 들어갖고 뭐 그때는 술 먹고 또라지 해도 돼? 아니 지금 성품 봐서는 나이 모독 또라이즈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성품으로 엄청 착하니까. 인호술대운에 가면 이제 인호술 하국에 병화가 있잖아. 경금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게 술 먹을 수도 있지. 여기다 1급 천전이 걸려버렸잖아요. 근데 74세 가서는 괜찮아. 인정해줘. 그럼 토목 기술로 가도 인정받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토목 기술로서는 여기서 사주 논리상은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게 맞춰보자면 축 중에 기토가 나고 축이 핵이고 기토 핵이니까 토니까 토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토목 기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이 없어서 토목 기술이 되게 이제 해묘미라든지 아니면 묘미가 있어도 토목 건축이 많거든. 간목을 토. 토가 뭐 있어? 진토, 축토 뭐 이런 게 술토는 아니에요. 이런 글자가 있어도 토목 건축이 돼요. 나무, 목, 토에다 박는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런 글자는 없는데 단지 축토나 기토가 아주 중이 쓰는 글자라서 토니까 그래서 아마 토목 군술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론은 되죠. 자, 여기에 대한 질문들 하세요. 식장이 없어요. 식장이 없으면은 네, 식장이 없어요. 식장이 없으면 무슨 현상이에요? 없다고요? 내로남불 한번 화가 나면 지성질 못 이겨서. 그렇죠. 말을 더듬는다. 내로남불. 화가 나면은 자기 성질 못 이겨서 말을 더듬는다. 그 근이 없는데 이 사람 주대는 있나요? 네,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화해도. 자기가 하는 일에는 꼭 참고 일하고 참을성도 엄청 많고 참을성은 굉장히 성실해요. 강해. 참을성 굉장히 강한 게 인중에 뭐가 있어요? 무병갑, 병화가 무병갑이 있는데 뭘 내놨지? 천간에 편간 내놨네. 병화, 편간을 병화. 내놨으니까 참을성 굉장히 강하지. 관성이란 것은 인내력, 참을성이잖아요. 뭐 기토도 마찬가지, 인성도 그래. 근데 여기는 경금보다도 무토를 써야 되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조우로 기토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토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해. 그럼 뭐 잘못된 뭐 형제 보기에는 약할 것 같아도 굉장히 강할 거예요. 엄청 강해요. 네,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자리나 월지에서 전부 편관을 투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요. 네, 엄청 강해요. 그리고 잘생겼고 잘생긴 게 어디서 나와요? 잘생기도 키도 크고. 아니, 그러니까 잘생긴 거 어디서 나오냐고. 병경. 병화. 빛나는 병경. 병경. 이제 밤이잖아, 묘시면. 예. 네. 보시면 경금이 달이죠. 아. 아니, 경금이 별이지, 별. 별이잖아. 월성지합. 그렇지. 여기가 달이잖아. 별. 별이 성이잖아. 네. 달이 월이고. 월성지합 묘시에 묘시에 달과 별이 어우러져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다. 그래서 인물이 좋다. 성운이 임금이 돼서 정편제 깔고 있어서 바람길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그런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자 생기고 여자 만나고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열심히 살더라고요. 편제를 깔고 있으면 연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아직까지는 여자 없어요. 아니, 앞으로 연애 결혼 하게 됐다니까, 편제 깔고 있어서. 네. 편제 깔고 있으면은 돈 욕심이 있고, 연애 결혼을 하게 돼 있다니까. 네, 돈 욕심은 많은데, 아직은 공부하느라고 여자 만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격국에서 편제 깔고 있으면 애인 안방 찾아오고 있었어. 뭐 두 번 결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애인 안방 네. 차지야. 요즘 말도 여자, 여자 저기 하는 기술도 약해서. 편제 깔고 좀 연애 결혼 그러면 맞아. 무조건. 선생님, 이거 물상으로 볼 때 그 저기 그 병화가 달이고 정화가 별로 이렇게 봤을 때 네. 저기 기토는 구름으로 안 보나요, 선생님? 기토는 별이라고 보기는 구름이요. 혹시 어. 구름으로 보지는 않을까? 기토는 구름은 돼요. 구름 밤하늘에 된다잉? 별도 반짝반짝한데 구름이 좀 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름도 되는데 여기서는 좀 기토를 있으니까 논밭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혹시요 잘못된 형제 있나요? 월간 평관도 있고 또 축토 월간 평관이 예 경금의 묘지도 축토가 있어서 형제 묘지. 아 잘못된 형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누나들만 충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충미충이 됐으면은 엄마 유산으로 보는데 뭐 근데 월간 평관 있으면은 잘못된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약속 시간 잘 지켜요. 소화불량이 있어요. 꿈도 잘 맞고. 꿈도 잘 맞을 수 있어요. 아 누나가 꿈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 누나. 누나가? 누나가 둘인데 큰 누나가. 큰 누나가 정축 여기 축 중에 신금 있으니까 이 정화가 A지력이고. 네, 꿈 잘 맞는 것 같더라고. 큰 누나가 그럼 얼마 닮았을까? 예. 네. 네, 아니 작은 얼마 닮아야지. 엄마도 정축이고 큰 누나도 정축이니까. 예, 네, 닮았어요. 정화 자체가 예지력이니까. 근데 딸 둘 다 엄마 닮았어. 정축의 저 큰 누나? 네, 큰 누나가 꿈을 나중에 꿈꾸면... 또 기문 관살이 추고 기문 관살이 발동이 걸렸으니까 또 신들릴 수도 있겠네. 아, 누나가요? 응. 아, 꿈은 잘 맞더라고요. 큰 누나. 근데 네, 뭐 꿈도 잘 맞고. 우리가 꼭 신 들린다는 것보다는 그럴 확률도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아, 예. 네. 예. 선생님, 이 사주가, 지금 토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직업 분야로 가면 좋을까요? 이 사주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토목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얘기하는 거죠. 네. 토목이 아니었을 때 뭐가 좋을까? 근데 토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올해 경금이니까 굉장히 뜨거우니까 임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식상을 올해 경금 임수 쓰는 게 맞지. 정화 아니면 병정화로 경금 녹여서 임수로 담금질도 해야 되니까 임수 식신이니까 임수 쓰니까 뭘까? 예국? 무역? 아니면 관광?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 선생님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 자기 띠에 그 망신그룹에 속한 직업을 가져야 그 오랫동안 써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띠의 망신이 망신그룹이요. 예. 사유축의 망신이 뭐일까? 신자진이요. 신자진. 예. 그래서 그 직업을 써먹어야 이제 사주 원국이 없어도 뭐 오래 써먹는다고. 사유축의 망신이 신금이잖아. 예. 신금이면 경금한테 신이면 경영이잖아. 경영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철 관련이고 뭐 자동차 뭐 하여튼 철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비업체도 그렇지 이 정비도 네. 되고 신금이니까 정비 하여튼 철 관련 금융도 되거든 이게 신이 금융 그래서 경영도 되고 금융도 되고 근데 망신 자기 띠에 망신 직업을 가지면 오래 간다는 것은 몰라 나는 그것까지는 동의가 쉽게 안 가네 선생님 요리사도 그럼 잘 맞나요? 요리사? 네.
요리사 맞을까 안 맞을까 이 사람들과. 요리하는 글자가 어디에 있어요? 만미도. 우리 요리사는 좀 그런데 몰라. 그러니까 이임수를 쓰니까 물을 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쓰니까. 요리사하고는 좀 그래. 위토가 네. 있다든지. 네. 아니면 신금이 칼이거든. 그래서 신미일주가 요리, 주방장 사주라 그러는데 이게 미토가 밀가루도 되고 미중에 을목이 도마도 되건 도마에 신금을 쓰니까 그리고 미토가 있고 음식. 근데 여기는 그런 글자들도 없어. 근데 선생님 지금 이제 여기 경금이 임수를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일반론을 문의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임수는 이 사주에 없잖아요. 그리고 계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쓴다면 이제 축중에 계수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없는 임수를 쓰는 게 아니고 있는 계수를 써야 되는 거. 그렇지. 축중에 계수를 쓰는 거지. 그렇죠. 없는 임수를 쓰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맞아. 축중에 계수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축이 뭐야? 축. 경금의 고장지잖아요. 경금. 예. 경금의. 그러면은 이거 뭐요? 국물상이잖아. 국물상 해야 되잖아. 국물상. 거기 가서 나도 경금이 개수를 쓰면 녹슬잖아요. 특중에 계속 또, 축이 화계니까, 화계, 종교성. 혹시 이분 영어 잘하세요? 아니면은 정축이 큰 누나니까 큰 누나 뭐 일해요? 예, 네, 직장 다녀요. 이 직장이면 안 되잖아. 큰 누나가 뭐 사업하면 그 속에서 큰 누나 밑에서 이럴 수도 있고. 아, 직장 생활. 사업했을 경우에. 네. 예. 혹시 이분 영어 잘 하시나요? 아, 영어는 특별하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큰 누나를 좋아해요? 네. 큰 누나하고 많이 친해. 예, 큰 누나. 작은 누나보다 큰 누나하고 더 친해. 왜냐면 이 축이란 글자가 정축이 큰 누나, 네가 축이 조우를 해주고. 이 네. 속에 있는 개수를 써야 되니까 큰 누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네, 큰 누나 좋아해요. 작은 누나는 안 좋아하는데 큰 누나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큰 누나 굉장히 좋아해. 예. 네. 이분이 이게 지금 첫 직장인 거잖아요? 네, 네, 네. 이제 4개월 됐어요. 중간에 한번 바꾸지 않을까 싶은데. 바꾸게 돼 있지. 정축 쓰다가, 병호 쓰다가.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선생님이 나중에 임대료 받는다라면 약한 임대료일까요? 아, 토생금. 그렇지. 조금만 상가 하나 임대료로 봐야지. 기토가 근이 없잖아요. 네. 지금 봐서는 임대료 받고 살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성실하니까. 엄청 성실하게 하니까. 그 밑에 돈도 깔려 있고 하니까. 네. 또 다른 질문. 그럼 선생님 이게 토생금에서 금생술에서 내가 배워서 써먹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근데 축 중에 개수를 네.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축의 물상을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네. 금융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정비사업 정비도 돼요. 고물상도 되고 고물상 정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사주가 사업? 사업 하기는 네. 식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면 이제 이 식장 대운에. 경자 대운에 와서 식장 대운에 가서 할 수는 있겠죠. 어차피 경자 대운에는 여섯 번째도 월주 천극지 중에 퇴직 대운이 되잖아. 퇴직을 네. 하고 나서는 할 수 있지. 아, 그 안에는 안 되고요. 아니, 배짱도 있고 말도 잘하니까 사업수완이 있을까 싶어서. 식상 없는 사람들은 조직 다니는 게 최고 나아요. 네, 이제 우운 씨가 을목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여기는 네, 식상이 잘해요.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제조 가공이 안 되죠. 제조 가공이 안 되니까 뭘 프랜차이즈 해야 되는데
병화, 경금, 편관, 정편관이 있으니까 명품을 해야 되잖아요. 명품. 아, 명품. 명품 브랜드 있는 프랜차이즈를 하면 괜찮습니다. 네. 소화불량은 있을까? 예, 소화는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소화불량. 월간 예. 편관이 소화불량 있어요. 예, 좀 신경 약속 시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고. 네, 네. 그거는 예. 맞습니다. 근데 소화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소화불량이 있고 꿈이 잘 맞기도 하고 형제간에 잘못된 형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형제간에 잘못된 형제는 안 맞아. 나봐야 한둘이 낫기 때문에 옛날같이 막 다섯, 여섯 명, 일곱, 여덟 명 낳을 때 진짜 잘 맞는데 요즘 잘 안 맞죠. 그것도 이제 시대에 맞게 우리가. 둘째 누나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더 이상 뭐 질문 있을까? 아니요. 네, 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인묘 방화를 짰는데 그러면 돈이 있다고 봐야 않나요? 예? 말년에 인묘 방화. 예. 그럼 돈이 말년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아니지.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극지화로 봐도 인묘가 돈이고 병정화로 경금을 녹여서 경금도 돈이고. 아. 예, 이 사주는 괜찮은 사주예요. 고맙습니다. 식상 대운에 사업하면 돈 벌 것 같아요. 네. 식상 대운에요. 네, 고맙습니다. 더 혹시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내일 나오셔도 좋습니다. 내일 내일은 이제 종강이니까 우리가 종강 파티를 한번 하게. 가까이 있는 분들 오셔도 돼요. 그냥 입만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부산서 오시면은 차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오시란 말을 못 오겠네. 마음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